아 배고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어? 아이, 왜 저렇게 모여있는 거야. 무섭게. 아 어떡하지. 아 돌아가야 되나. 아 돌아가면 집까지 30분은 더 걸리는데. 그냥 돌아가야겠다. 야 오케이 이제 모여있지 마. 니네 하나도 안 맞을 거는. 어? 나도 어릴 때 잘 해봤어. 그래 얼른 다 해산하고 집에 가. 어? 어? 역시 일진특기생 조이소. 쌤 여기서 뭐 하세요? 어? 아, 그, 나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불량 학생들이 모여있더라고. 그래서 한 소리를 딱 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나타났어. 야야 빨리 가 집에. 어? 갔는데요? 다 들렸을 거야. 아 여튼 나는 그러면 밥 먹으러 집에 간다. 들어가세요. 아 이거 다행이다. 30분 더 돌아갈 뻔했네. 나 너는 집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아 나 진짜. 나도 없어. 이선은 내 번호 없을걸? 나도 네 번호는 없어. 아니 근데 이선이가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 혹시 그럼 폰 잃어버린거 아이가? 폰 잃어버렸다고? 그럼 얼른 가야겠다. 아, 어디가 납시야? 그거 줘서 팔아야지. 엄마 쓰레기. 이선이가 무슨 일 생겨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 때리지. 아 미안 내가 오해했나 보다. 형님 어쩌다 이래 됐노. 이게 만약 연기라면 연기의 신이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니 그게 사실은 내가 어제 넘어졌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뭐? 그러면은 봐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기억나지? 학교랑 친구들은 다 기억나. 근데 전화는 왜 안 된 거야? 그래서 휴대폰을 안 잃어버린 거래? 와 쓰레기다. 진짜 지구 최악의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가 없는 내가 죽을게. 제발 조심해. 제가 가만히 있어. 그거 아니야. 제발. 야 또라야 우리가 예전처럼 하면은 언니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오 맞다. 그럴 수도 있다. 응. 네가 기깔나게 실수쟁이 한번 해봐라. 언니 이거 봐봐. 실수쟁! 정색을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아니 근데 진짜 무슨 일이야? 어? 왜 울고 있었던 거니? 선생님 반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너 말투가 언제 점점 이상해진다? 아니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일진 조이서 학생이 모범생이 되어서 돌아오... 조이서! 모범생! 아니 학생이 부모한다고 하면 죽어야 될 일 아니야? 조이서! 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제기들에? 공부가 재밌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아 선생님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공부를 하다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맞아 공부를 하다니? 먼저 공부 좀 해! 너 해! 그럼 책 좀 주세요.
우리 딸랑 예술학교에 일진 특기생의 자리가 비어있어서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 부의사를 대체할 일진 특기생을 뽑도록 하겠다. 오쌤! 근데 왜 일진 특기생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진 특기생이 없으면 너희가 옆 학교 일진들에게 빙을 뜯기기 때문이다. 에? 빙 빙 안 뜯기는데요? 내가 뜯겨 옆 학교 쌤들한테. 아이고 쌤 인생도 참 비구하시네요. 혹시 평소에 일진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손을 들도록. 어때? 그럼 저는 연기 특기생 매석도를 추천합니다. 좋다. 그럼 지방으로 일진 특기생을 대체한다. 에? 왜요? 저도 꼭 추천했는데요? 네가 손 들었잖아. 넌 지방으로 지방으로 일진 특기생이다. 알았어. 그렇지만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방울아 야물딱지기 한번 해봐라. 어? 내가 일진? 자 그럼 일진 특기생 지방을 앞으로 나가서 일진으로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라. 예! 안녕! 나는 탈진 지방울이다! 탈진이 아니라 일진이야. 사실 일진 지방울이다! 못하시죠 선생님? 아 좀 자신감 있게 해봐. 네가 딱 일진이다 생각하고 딱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요? 그래! 일진 때리러!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진이 되기 위한 수업을 시작하겠다. 일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선제압이다. 한 명씩 나와서 지방울을 상대해 주도록. 아 그렇죠. 뭐 하면 되는데요? 친구들과의 눈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도라부터 나오도록. 자 다들 준비됐나? 네! 예! 준비 시작! 아이 귀여워. 방울이 완전 아가야 아가. 진짜? 김도라 선생님! 네? 우리 서은 녀석 고작 귀엽다는 말이 늘었다니 다음 매듭도! 야! 난 유! 어 석규야! 너 요즘 잠을 좀 못 자는 것 같다? 하! 왜? 너 잠을 못 자서 머리 아파! 라고 하려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눈에 뭐가 남는데? 아 진짜? 어! 뭐? 여기 점이 있는데 점... 여기. 아! 아! 아, 그 점이 아니라 딸이잖아! 아! 어, 이거는 지방을 일진으로서의 자격이 보인다! 우와! 광우라도 눈썹 겁나 잘한다! 그치! 나 받아보니까 내 안에 있는 엄마가 막 뛰어나고 있는 그룹이구나! 어, 쌤! 나 지금 갈았어요! 어, 지금 준비! 어, 저 눈 안 감았는데요? 야, 눈 너무 작아가지고 나도 까불 줄 알았다, 야. 너무 나이다! 말이 점점 이상해. 아유, 아무튼 지방을 일진 만들기가 쉽지가 않구만. 쌤, 제가 일진이 되기에는 아무래도 무릎이 있나봐요. 무리가 있는 거겠지.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이것까지는 안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너를 위해서 들고 왔지. 받아라. 이게 뭐예요? 우리 학교의 전설의 교과서, 일진의 정석! 어? 일진의 정석이요? 아무리 모범생도 이 책만 읽으면 바로 일진이 될 수가 있지. 넌 지금부터 수업시간 들어오지 말고 이 책만 죽어라 공부해. 받아! 네! 손을 위로 올리고 팔꿈치로 내려 찍는다. 위로 올리고 팔꿈치.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건가? 아! 진짜! 난 일진이 아니라서 그런 진짜 못하겠다! 잠깐. 저기 방울아 화났어? 아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까? 어? 언니 맞아 나 이거 책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아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내가 한 번만 봐도 될까? 아 그럼 그럼 언니는 일진 출신이니까 아마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일진은 무슨 봐봐. 아니 여기서 침을 뱉을 때 찍소리를 내면서 뱉으라는데 나는 침 뱉을 때 찍소리가 안 돼. 봐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 아 안 되겠어 도저히. 와 혹시 이거 아닐까? 뭐? 아! 어, 미안해. 뭐야? 어, 언니 대단해. 떨어봐 떨어봐. 아 그래? 어. 아 이거 여기 왔어. 다행이에요. 어 위치도 정확해. 어 역시 언니 언니는 일신 출신이라서 역시 잘하나 봐. 아니야 그냥 몸이 알아서 하던데. 아 역시. 아 좀 더 알려주면 안 돼 언니? 아 그래.
모두들 반갑다.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다. 쌤요, 방울이가 아직 안 왔는데요. 뭐? 어? 지각인가 지방울. 아이고. 이상한 미안해 됐어. 아이 지방울,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정중하게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아 미안합니다. 네. 네. 어? 어 설마 이 녀석 일진의 정성을 마스터한 건가? 방울아 옷이 왜 그쪽만 젖어? 아, 마음이 다 섞은 말도. 에, 하러 가. 하러 가. 나 공부났어? 그래 공부하고. 너 뭘 쳐다봐? 뭘? 어? 아 왜? 썸은 아닐까? 야, 나 좀 그만 좀 먹어. 네. 뭐야 이게? 무서워? 그래. 훌륭하다. 뭐야? 저 기카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 탄지로가 있는데. 아 쌤, 오늘 여기까지 하시오. 어? 어? 무슨 급한 일 있니? 네. 불려서요. 어,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다, 이사. 애가, 우리 수업도 일찍 끝났는데 나 떡볶이나 땡기자. 아 미안, 나는 집에 일찍 가봐야 돼. 어, 나도 내일 오디션이 있어서. 어, 반장으로서 말하노니 나는. 야! 눈! 좀 뜬금없네요. 아 그래? 아유 가만히 있어. 좀 더 데려갈 생각 또 안 했어. 아! 선생님! 알겠어. 알았어. 얘들아 안녕. 아 좋다. 아 어디 맛집 없나? 아 맛집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아 땡큐. 아 좋다. 아, 나 이게 죽을라고 진짜. 죄송합니다. 야, 뭐라고? 너 죽을래? 아니, 좀 싸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 모범생은. 아. 진짜 죄송해요. 잘못했어. 제가 원래 일진이 아닌데 일진이도 컨트롤 못했는데요. 진짜 죄송해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죄송해요. 너 어디 학교냐? 어? 어딘데? 저쪽이 어디? 이건 뭐야 이거는? 어? 야 옷 어디 거야? 좋아 보인다. 없어요. 야 바꿔 입자. 어. 아, 야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500대나. 그럼 합쳐서 천대는. 야, 말하지. 아, 나 이 곰탱이가 돌았나 진짜. 아, 진짜 안 맞아. 아, 왔지. 괜찮아. 어, 왜 이래? 언니. 갑자기 모범생이 되고 일찍 듣기생 필요하다고 불명 쌤이 나한테 시켜가지고. 어, 일찍 맞아. 그래 괜찮아.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넌 안 해도 돼. 언니 떡볶이 넌? 아니 먹으러 가자. 언니! 야 니네 옷을 입으니까 빨리 사라져라. 오! 땡! 언니! 내가 가서 찾아볼게. 가자! 여기 어디가 맛있지? 아이고 방울이는 또 지각이가. 아 방울이가 요즘 마침점이 많은 편인 것 같아. 방울이는 아가야 아가. 야 너 여기서 뭐해? 아니 지각할까봐 밤새도 바꿨더니 너무 일찍 왔어? 오빠도 이거 좀 잘하고 있었어.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지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나 이제 또 학교 진짜 열심히 다닐 거거든. 어허 너희 녀석 허리 바짝 들었구나. 어허 너희 녀석 아 지금 바짝 먹었구나. 나 이틀 굶었는데.
뭐야? 친구가 어디 갔지? 무슨 일이고? 나온 거 있는데. 책상 어디 갔는지 아세요? 책상 뭐가 중요해?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 이제 뭐 시대가 변해가지고 줌 수업 이런 거 하나 보네. 아, 줌? 책상 없대 줌. 뭔 소리야 그게? 아유, 이 어리석은 녀석들, 니들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아니, 그게 무슨 일인데요? 쌤, 아, 물을 왜 술처럼 드세요? 인생 있으니까 그렇지. 니들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뭔데요? 오늘부로 딸랑예술학교는 폐교한다. 폐교요? 폐교가 뭐예요? 학교 없어진 아니시야.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도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 잡고 놀아요. 얘는 왜 제가 함께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학교는 갑자기 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이게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 너가 없어지니까 한 시간 안에 다 나가라고. 한 시간이면 1교시 수업은 할 수 있겠네요. 얼른 수업 갑시다. 뭐? 야! 학교가 없어진다니까! 지금 수업이 무슨 소용이야! 이게 끝이야! 끝이라고! 저희는 끝까지 선생님 제자예요! 맞아요! 한번 제자는 영원합니다! 저희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녀석들 고맙다! 선생님은 맞아요. 야, 내가 선 넘을 뻔했네. 아! 선 넘는 건 무천재! 무슨 말이야? 왜 우리는 잘 물어봐가지고 이건 무천재! 나는 방금 너희들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학교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수업은 계속된다. 어? 그러면은 또 선생님 집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집에 조카가 와 있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디서 해요? 나 생각이 있지. 나를 따라오도록. 어? 가자! 자, 학교가 없어진 관계로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 저기 선생님, 저희 다른 데서 수업하면 안 돼요? 뭐야, 너 무슨 일이야? 그게 선생님, 언니가 사실 있거든요. 벌써 공포증 아니니? 무슨 총알도 아니고. 아, 몰라요. 네, 언니 이거 당뇨 덮고 저쪽에 좀 누워있어. 야 그러면 그냥 너 자는 거잖아. 아이,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을 하긴 해야 되니까 시작하겠다. 오늘의 주제 스승과 제자다. 옛날부터 아, 맞아. 인천이 엄마 그 얘기 들었어? 웬일이니? 아니 저 스승과 제자는 예. 오! 결혼식장에 안 왔다 미친구가? 웬일이야? 저희 아줌마! 아줌마 저희 수업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버님에서 내가 얘기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늦게 돼야지. 왜 연구해요? 학교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박준호 아줌마 아닙니까? 잠깐 바로 쓰러 나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 문화센터에도 잘 나와. 학교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근데 학교가 없어지니까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잘됐다. 그래, 수업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옥상에서 수업하니까 정신이 하도 어머니,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계시죠? 저 매속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속도요. 어머니. 속두야 미안하다. 내가 내 학생에게 관심이 너무 부족했어. 나는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저희 엄마 살아계시는데요? 에? 그럼 왜 하늘에 계시다고 한 거예요? 아 저희 엄마 파일럿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자, 아무래도 너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옥상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집중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익숙한 놀이터에서 수업을 하겠다! 야, 뭐야 이거! 야,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과학 DJ다 가지고 실수도 모르고 있어요. 뭐? 오늘도 뭐야? 백마순이 잘 지내지? 야, 나서도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마순아, 내가 사식을 넣어주게. 근데 내가 사식을 갖고 오다 먹어버렸어. 뭐야, 지금 놀이터에서 감옥 연기하는 거니? 아, 이게 한참살 같아가지고 집중이 좀 잘 돼가지고요. 마순아, 그러게 왜 물가를 치다가 진짜 사기를 치니? 쓸데없이 디테일해. 야, 너 뭐 하는 거야? 날이 너무 좋아서 남자뿐만 하는 데. 날이 너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아니, 너는 또 뭐해? 진짜 흥이 너무 납니다. 어? 야 어디가? 야! 아니 좀 있어. 자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아니 근데 놀이터에서 무슨 수업을 해요? 아니요 그냥 놉시다.
맞아! 맞아요! 어리석은 녀석들, 너희들 놀이터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나? 저요! 자빠지는 거! 놀이터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옷 잃어버리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돈을 줍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 그럼 돈 주워가지고 맛있는 먹으러 분식집 가자! 네! 돈은 어디서 주워요? 그것은 바로 여기 집니다! 어리석은 녀석들, 여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돈이 없지. 바보 같은 녀석들, 돈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모래사장이지. 너희들이 거기서 한눈 파는 동안 난 여기서 돈 다 쪼가야지. 아, 도대체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 근데 땡은 어디 있는 거야? 어, 그니까 민혁씨 저기서 뭐 하시는 거야? 야, 설마 우리 여기다 보내놓고 혼자 돈 주시는 거 아니야? 설마. 야, 빨리 가보자. 어? 에이, 참을 수 없지. 바로 그렇다. 눈치 느린 녀석들. 하지만 이곳은 내가 점령했다. 여긴 내 구역이야. 여기 내 동반치입니다. 도저히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만 다들 돌아가도 좋다. 바보 같은 녀석들, 나밖에 모르는 바보! 학교를 밝히라! 맞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좋다, 그럼 다 같이 학교로 출발! 자, 이제부터 우리의 학교를 되찾기 위한 시위를 시작하겠다. 다들 준비되나? 이야. 야, 지방울. 머리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중이에요? 누가? 누가 학교를 없애려고 하는가? 아이, 뭐하는 거야? 야, 야, 이 머리띠 좀 제대로 해줘봐. 무서워! 괜히 볼이 빡빡한 게 아니구나. 아니, 불미없이 지금 학생들 데리고 와서 무슨 짓입니까? 교장 선생님! 딸랑 예술학교 폐교를 취소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학생들과 이 학교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나가요. 내가 한 시간 안에 비워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불미없이 해봅니다! 안 돼요! 저희에게 쌤은 어제 갖고 온 불미없이 분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교장 쌤은 언제 취임하신 거예요? 맞아! 고맙다. 아니, 다들 뭔 소리 하는 거야? 학교 공사장에서 사람 불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학생을 없애는 공사잖아요. 민혁쌤 아까 내 얘기 뭘로 들은 거예요? 학교 시설이 오래돼서 더 좋게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 한 시간 뒤에 온다고 해서 비워달라고 한 건데 지금 아이들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네.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없어진다 했잖아요. 아니, 내가 뭐 언제 없어진다 했어요? 한 달 동안 방학이라서 내가 당연히 없다고 한 거잖아요. 뭐야?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방학인 거네? 누가 학교가 없어진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건가? 여튼 빨리 정리하고 나가세요. 한 달 뒤에 봅시다. 네, 교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사람 봐.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중성. 지금부터 방학식을 시작하겠다. 아, 나 진짜 학교 없어지는 줄 알고 완전 무지심 초사했다니까. 무지심 초사 아닌가? 응? 아니, 방울이는 이쯤 되면 어려운 말 쓰지 말자. 그래. 아니, 어려운 말은 못 쓰지.
주시는데도 왠지 낯설다. 설마 신호를 볼 일 있는 거 아니겠지? 나끼리로. 뭐야 나 여전하네. 방아띠리로. 방아띠리. 야 죽었는데? 삐. 나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다. 어 꼬마야 학비야 너네 잘 지냈어? 네. 어 방학비 많이 받지면서 너 이래 학교에서 보니까 참 좋네. 아 잠깐만. 아 나 큰일 났네. 어? 속기야 왜? 아직 김돌아 얼굴 맨날 봐야 되잖아. 아 그래. 야 너는 또 까냐. 낚시가 안 왔네. 오랜만에 전원 출석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쉽다. 뭔 소리야? 낚시 저기 있잖아. 응? 어디? 낚시 없잖아. 아 그리고 낚시 있었으면 지금 PT가 엄청 어색해하고 있었을걸? 어 난 뭐 방학 잘 보내긴 했는데 근데 뭐 네가 못 보냈으면 나도 못 보내도 상관없어. 어? 야 PT야 PT야 여기 아무도 없는데 왜 어색해하고 그래? 야 이거 봐 아무도 없어. 안승이 엄청나게 좋아졌군. 이긴 낚시? 응? 아니 낚시 얼굴이 완전 벚꽃처럼 핀네. 야 낚시 쑥스러워한다. 역시 내 친구 김낚시의 안색은 세계 최고야. 아니 다들 지금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언니 언니도 지금 낚시 안색이 좋아 보여? 응. 저기 봐봐 낚시가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인사하잖아. 뭐해 빨리 인사해줘. 낚시 뭐 하겠다. 어 낚시 안녕. 좋아한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한 명씩 나와서 방학 동안 자신이 뭘 했는지 발표해보도록. 먼저 지방을 나와.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 저는 방학 때 신화외고에 갔다 온 것이 생각납니다. 여진공이었어요. 저는 방학 동안 아우리가 사라져서 찾으러 다녔던 게 기억나요. 아 그리고 옆 학교 1진도 찾았어요. 제가 이겼어요. 저는 방학 동안 지방우리 장난 전화를 하도 많이 걸어서 엄청 짜증났습니다. 넌 정신 나갔네. 저는 방울이랑 방청객 알바 관계 기억에 굉장히 남습니다. 아주 신이 났고요. 네, 저는 봉사활동 동아리 형님이랑 봉사활동을 다녔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좋다! 다들 보람찬 방학을 보내고만. 자, 마지막 발표는 김낚시! 출발하면 돼. 나 진짜 상관없어.
김낚시 엄청난 힘! 제 선수 보호를 위해서 힘 교체! 작전을 잘하라고. 네가 제대로 하면 된다고. 아니, 김낚 제대로 하면 된다고. 사부님, 어?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나요? 악연이야. 자, 준비하시고 출발! 방울이팀! 와! 완창적인 호흡이었다. 김낚시의 보조가 통이었어. 박수! 김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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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2차전 김하전 시작! 화이팅! 김하전 시작! 이겨라! 이겨라! 이거 이게 미치겠는데요? 이겨라! 자, 다음 경기 작성! 준비 시작! 김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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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방학 동안 친구의 얼굴을 까먹었을 수 있으니 친구 얼굴 그리기 대회를 하겠다. 최대한 똑같이 그리도록. 아, 예, 교수 선생님. 아, 예. 아, 예, 저 출근했습니다. 잘 그렸다. 네. 짠! 잘 그렸죠? 서부님의 늠름한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고양이네? 네, 근육고양이. 오케이, 됐다. 한 번 보자. 볼래? 짠! 와, 정신있네. 야, 완전 똑같지? 와, 좋다. 왔는데. 아, 정말? 아, 내 짝꿍 처음에서 어떡하냐. 어머, 얘 어떡해. 아, 저 온다. 바울아, 머리 다려봐. 미안해. 아, 진짜 나 낚시야. 미안하다. 내가 눈이 안 떠가지고 네 모자 예쁜 걸 못 봤네. 미안해. 아, 지금 책상에다 뭐 하는 거야? 낚시 지금 앉아서 보고 있잖아. 아, 그래? 아, 또 미안해, 낚시야. 미안해. 아니, 머리를 치면 어떡하노? 여기를 이렇게 더 날려줘야지. 낚시 머리 맞고 나가려나? 어떡할 거야? 낚시야, 바울아, 낚시 좀. 낚시 동네에 도착했었는데 낚시가 제일 먼저 요청 받아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대. 아유, 역시 지상 최악의 인간 김낚시. 에휴, 근데 전원 출석 못하면 바울을 실망할 텐데 어떡하지? 아, 쌤, 저희 낚시 있는 척해요. 야, 김낚시가 없는데 어떻게 있는 척을 해? 다 보여봐요. 응? 아, 진짜 마무리가 낚시가 큰 인간이 된다고 믿나 봐. 아빠냐, 웃겨. 아니, 왜 나한테만. 방울이 지금 뭐하고 있지? 방울아!
낚시야 진짜 미안해. 너 핑크보다 엄청 예쁘다. 짱 잘 어울려. 하는 거 아니지? 낚시야 나 네가 함께 와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 낚시 역시 못사 다 살고 살아. 나는 낚시 못 잊어.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도승자 김낚시! 김낚시! 뭐? 어? 야 피티야! 여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고 그래? 어? 여기 아무도 없던데 이거? 미안하다 야. 아유 아 힘들어. 야 또라야 넌 학교 오는 길에 도대체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몇 번이나 인사를 하는 거니? 어 순찰해야지.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아줌마들 아 그래? 아 맞다! 아 갑자기 왜? 아니 석찬이 어머니한테 인사를 안 했다. 어? 당장 가자. 아니 제발 그만해. 어? 아니 학교 오는 거리 10분이면 될 거를 너랑 이렇게 1시간이 걸렸다 야. 맞나? 어. 그래서 나는 맨날 2시간 일찍 나온다. 그러나구나. 그럼. 그래 얼른 교실 들어가자. 그러자. 어. 석찬아 많이 내려! 그만 다 내려! 어? 우리들 왜 그래? 엄마? 뭐 저러고 있나? 아니 뭐 하는 거야? 석도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아, 뭐 세상에 이런 거리 이런 거.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니면 뭐 동물농장 컵파크집 이런 거. 아니. 야, 나 지금 오디션 연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해줘라. 석도야 미안하다 야. 나 지주 반드시 조용히 있을게. 나 지방울이니까. 아니 방울 그럴 필요 없다. 네가 계속 전세 내놔. 아 그건 아닌데 부탁 좀 하자. 또 노라야 석도 좀 중요한 거 찍는 거 건데 우리 조용히 해주자. 아이 시골아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인생은 산산하니까. 아 정말 진짜 석도야 너의 그런 표정에 이런 질문을 왜 던져오나. 무슨 오디션인데? 아 나 이번에 엄청 중요한 영화 오디션 있어서 연기 영상 준비해야 되거든. 야 대박 너 완전 멋있다. 근데 어? 근데 어?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와야 미안하다. 나 채영이야. 채영이야 채영이야. 야 잘한다. 아까 내 연기력이 이렇게 물이 올랐으니까 오늘 영상 무조건 하나 건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줘. 어 알았어. 고마운 연기. 딸랑 예술학교. 이 주
주먹 하나로 모든 걸 평정했지. 죽고 싶다면 덤비던 걸. 지금 교실에 또라랑 석두랑 다
제발 오늘은 건들지 마라. 아나 챙기라. 석찬이 어머니가 연기학원 하신다. 내가 아줌미한테 말해놨다. 내 친구랑 가니까 공짜로 연기 가르쳐 주신단다. 어? 아니 그렇게 연기 오디션을 불쑥불쑥 찍어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가지고 익힌 다음에 오디션을 보러 가야지. 그 다음에 뭐 네가 떨어지면 울고불고 뭐 네 알아서 하고. 고맙다. 그래. 운아. 아니야. 울는데? 아니라고. 어? 벌써 울면 안 된다. 아니라고. 나중에 오디션 많이 떨어질 거야. 아이 진짜. 그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쟤네 또 싸운 것 같은데 이걸로 뿌려서 말려볼까? 아니 아니 쟤네 싸운 거 아니야. 아 그래? 이혼장도 정이라더만 서로 엄청 미워하더니 엄청 정들었네. 사부님 그럼 사부님도 저 미워하니까 우리 더 정들겠네요. 아이 너 나한테 말해. 여기저기 다 싸우지만은 아주 화목하구만. 액션수 걸 보내줘야 해. 야 액션 다 배웠다. 어 아니면 동물농장 포카 특집이라고. 아 아니. 야 나 지금 오디션 연기영상 찍고 있으니까 조용히 왜 웃어? 야 너 왜 아까부터 자꾸 시비야? 응원은 못할망정. 난 네 잘생기 싫으니까. 요즘 배우들은 액션이 기본이라는 거지. 아저씨! 아니 미안해요! 나 놀러왔어? 계속 놀러왔어 지금? 공통점이 뭘까? 나처럼 잘생긴 거? 액션이야. 너무 잘한다! 자 배우들은 요즘 연기만 잘해도 되는 게